11절 말씀부터입니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The entire force that was with him marched up and approached the city and arrived in front of it. They set up camp north of Ai, with the valley between them and the city. 여기서 approach, 동사로서 move near, 다가가다, 다가오다, 특히 부탁 제안 등을 하기 위해 접촉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가와서 말을 하다, 명사로서 접근법, 처리 방법이라고 또 뜻이 나와 있습니다.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서 아이 북쪽에 진을 쳤고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지금 있다고 골짜기가 있더라 하였습니다. 12절 말씀 그가 약 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Joshua had taken about 5,000 men and set them in ambush between Bethel and Ai to the west of the city. 이제 조슈아가 5,000명을 택하여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13절 말씀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They had the soldiers take up their positions, all those in the camp to the north of the city and the ambush of to the west of it. That night Joshua went into the valley. 여기서 all those in the camp to the north of the city and the ambush. 그래서 복병은 to the west of it, 그 서쪽에 있었습니다. To the north of the city, 그 성읍 북쪽에는 군대가 캠프를 치고 지금 있는 거죠. 14절 말씀,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When the king of Ai saw this, he and all the men of the city hurried out early in the morning to meet Israel in battle at a certain place overlooking the Araba. But he did not know that an ambush had been set against him behind the city. 여기 hurried 하면 형용사로서 주로 명사 앞에만 쓰고 서둘러 하는 그런 뜻이고 certain 하면 형용사로서 확실한, 틀림없는, 확신하는 대명사의 뜻일 때는 뭐뭐 중 어떤 사람들 것들 일부 그런 뜻도 있습니다. Overlooking 하면은 형용사로서 바라보는, 내려다보는 그런 뜻이 있고요. Overlook 하면은 동사로서 못 보고 넘어가다, 간과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certain place overlooking the Araba. 지금 아라바 옆으로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이 왕의 성품과 모든 것을 다 간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계책을 여호수아에게 주었고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다 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은 능치 못하나 항상 승리와 이김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